ITQ Excel 2016 버전 기출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창을 열어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하면 빈 문서 상태로 열립니다. 제1작업 조건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화면 상단에 A열 머리글 왼쪽에 삼각형 표시 있죠?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셀이 선택이 되는데요. 바로 이 상태에서 글꼴, 지시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 지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A열 머리글을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 A열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열 머리글에서 선택하세요. 열 너비는 1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시트 탭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시트를 두 개 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지정하세요. 그 옆에 시트는 제2작업, 마지막 시트는 제3작업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1작업부터 제2작업, 제3작업의 모든 A열은 열 너비가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은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 저장하기 눌러주거나 Ctrl S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EPC 눌러주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에 있는 ITQ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지정하고 저장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이 저장되면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이 나타납니다. 제1작업을 먼저 작업을 할 텐데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B4에서부터 입력되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하면서 셀 너비와 높이 그때그때 조절해도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절해도 됩니다. 우선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조건의 번호인 괄호 숫자가 써있는 칸은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정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로만 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 지정해 주세요.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 E열, F열, G열 여기까지는 모두 다 숫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회계서식을 지정하면 됩니다. 입력할 때 콤마는 따로 입력하지 않았죠? Ctrl 1키 눌러주고 회계서식 지정, 기호는 없음, 소수자리수 0으로 지정, 확인 눌러주면 천단위 구분기호로 콤마가 자동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앞쪽에 있는 데이터도 역시 설정을 해주는데요. 컨트롤 키 누르고 G열까지 데이터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1키 눌러주고요. 여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 선택을 해주고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를 해주고 소수자리수 0,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데이터 입력할 때 입고일의 데이터는 모두 출력 형태처럼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입력하면 자동으로 표시 형식이 날짜로 변경이 될 겁니다. 셀 합치기를 할 B13에서 D13까지 블록 설정, B14에서 D14까지 F13, 14, G13에서 I13까지 블록 설정한 다음에 홈탭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셀 너비가 좁아서 글자가 잘려 보이는 부분은 따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조절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따로 조절을 해주면 되고요.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B4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홈탭의 글꼴 위에 테두리 지정하는 곳에서 모든 테두리 한 번만 지정하세요. 다시 한번 테두리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B4에서 J4까지 컨트롤 키 누르고 B13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F13, 14 블록 설정해주고 컨트롤 1키 눌러주고요. 테두리 탭으로 가서 대각선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1, 2, 3행을 선택을 해주고 너비를 30픽셀 정도로 조정을 해주세요. 삽입 탭으로 가서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도형을 선택을 해주고 출력 형태 보여지는 크기만큼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 만들면 바로 그리기 도구 서식 탭 나타나죠.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란색 지정,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지정,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지정, 도형 효과 누른 다음에 그림자에서는 지시된 바깥쪽에 옵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 지정할게요. 굴림 지정하기 전에 자주 사용하는 도둠 엔터키, 다시 한번 궁서 엔터키, 마지막으로 지정하는 굴림 엔터키에서 입력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입력하면 매번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서 쉽게 찾아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굴림의 글꼴은 24포인트 지정, 글자색은 검정 텍스트 1 지정, 굵게 속성 지정하세요.
도형안의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렬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수직 정렬도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입력되어 있는 셀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임의의 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L18셀을 선택을 할게요. 여기에다 확인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눌러주고 18셀에서 19셀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19셀만 크기를 드래그해서 조금 키워주세요. 홈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L열 너비를 좁게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1키를 눌러주세요. 대화상자 맞춤 탭에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M열부터 O열까지 블록 설정하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입력했다면 맞춤을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L18에서부터 O19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지정하세요. 홈탭 클립보드에서 복사 옆에 삼각형 눌러주고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리고 형식은 그림이나 비트맵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그림 선택하고 확인 누를게요. 컨트롤 V를 누르면 바로 그림이 붙여넣기 되고요.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크기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그림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행과 열은 머리끌을 선택해서 모두 삭제를 해주세요. B4에서 J4까지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 선택을 해주고 글꼴 탭에서 채우기 색상, 표준색에서 주황 선택을 해주세요. H14셀을 선택을 해주고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할 때 위쪽에 그림을 클릭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화상자 나타나면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변경하세요. 원본을 클릭을 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C5에서 C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H14셀이 목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 것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너비는 조금 키워줘야 한다면 키워주면 됩니다. 키워졌을 때 위쪽에 그림도 크기를 같이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E5에서 E12셀을 블록 설정하고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고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주세요. 네 번째에 있는 샵, 샵, 샵 0 선택을 해주고요. 바로 뒤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 한글로 명이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 뒤에 숫자 뒤에 한글로 명이라고 나타날 겁니다. E5에서 E12셀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정의 눌러주세요. 이름 수를 구매자 수라고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된 이 영역은 왼쪽 상단에 이름 상자에 구매자 수라고 정의된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함수식을 이용하는 문제 작성하도록 할게요. 1번의 재고 순위 입력해야 될 곳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이제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 1번에서 6번까지 작성하도록 할게요. 재고 순위 데이터가 입력돼야 될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문제 조건을 보면은 if 함수, rank.eq 함수, 그리고 and 연산자 사용해서 1위, 2위, 3위처럼 나오도록 하라고 되어 있죠. 먼저 equal 입력하고요. 함수식 입력하고 그대로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된 곳에 데이터 모두 입력이 됐고요. 1위부터 3위까지만 출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 데이터가 입력되는 IO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if문이 사용됐고 그 안에 rank.eq 함수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수의 내용은 if문에서 이렇게 조건 3보다 작거나 같냐 이 조건까지가 우선 한번 입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rank.eq 함수로 다시 이런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순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한글로 위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뒤에 콤마에서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도록 큰 따옴표만 이렇게 입력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문제 조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재고 순위를 보면은 재고량 단위 EA라는 데이터. 현재 데이터는 재고량에 해당되는 부분 G열이죠. G열의 제일 첫 번째 것, G5의 재고량에 대한 게 먼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ank.eq 함수에서는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위를 구해야 되는데요. 앞에 함수와 뒤에 함수가 rank.eq 함수는 동일하게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rank.eq 함수 이 안에다 커서를 놓고 또는 이 괄호 안에다가 커서를 놓고 FX 눌러서 함수 인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실제 시험에서는 rank.eq 괄호까지 입력을 하고 함수 인수 FX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각각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주면 쉽게 함수식을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인수에는 G5열 먼저 선택을 해놨죠. 그래서 81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에서는 G5에서 G11을 배열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G5의 데이터 815가 몇 등을 하냐 그거를 나타내는데요. 저희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세 번째 인수에서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림차순 정렬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G5의 데이터는 7등이 나타나죠. 그래서 숫자 7만 나타나고요. 여기서 7이 나타났고 뒤쪽에 랭크.eq 함수도 7이 나왔겠죠. 그럼 if문으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동일하게 랭크.eq 함수라는 걸 사용했고 뒤에 요 부분만 다르게 되어 있죠. if문에서 7이 3보다 작거나 같냐 조건은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조건 거짓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써 있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따옴표 그래서 아무것도 출력을 하지 않고 여기는 빈칸이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라면은 3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3이 출력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if문에선 만약에 3이 3보다 작거나 같냐 조건은 참이 되겠죠. 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3까지만 나왔는데 뒤에 end에서 큰 따옴표 안에 위에 했기 때문에 3 한글로 위까지 해서 출력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함수식은 각 인수별로 천천히 이해를 해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고에 해당되는 데이터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하세요. 비고의 내용은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을 해서 정수의 크기만큼 별표를 칸에다가 출력을 해주시오. 이런 함수고요. 그리고 함수는 리피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입력하고 리피트 함수 입력하는데요. 리피트 함수에서는 별이 출력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 인수에서는 텍스트로 별을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입력을 해놨습니다. 콤마하고 두 번째 인수에서는 조건에 써있던 것처럼 구매자 수 현재 행은 25셀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25셀 나누기 300을 해서 정수의 수만큼 별표를 출력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냥 엔터키만 하면 첫 번째 셀에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면 모두 다 출력이 되는데요. 각각의 숫자만큼 계산이 되어서 별표가 각각 다르게 이렇게 출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3번에 해당되는 재고순위에 해당되는 데이터들 모두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비고에 해당되는 것도 역시 문자죠.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23셀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3번에 해당되는 것 입력을 하죠. 그래서 sumif 함수와 count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환자식 판매금액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금액 단위 원 써있는 곳 F열에 해당되는 데이터죠. 이 데이터에서 앞에 환자식이라고 되어 있는 행의 데이터들 이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구하라는 그런 함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23셀 선택하고 equal에서 sumif 함수와 countif 함수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소수 자릿수 지정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같이 컨트롤 1키 누른 다음에 판매 금액이죠. 회계서식에서 소수 자릿수는 0으로 바꿔놓을게요. 기호는 없음 해놓으면 확인을 누르면 데이터는 44512에 의해서 5 이상은 반올림이 되어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함수식을 보도록 할게요. 조건을 보면은 판매금액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서는 sumif 함수로 해당 데이터를 fx 누르고 보도록 할게요. sumif 함수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D5에서 D12셀을 영역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두 번째 인수는 조건으로 환자식이라는 것 입력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 인수에서는 더하기 하는 범위로 F5에서 F12까지를 블록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16만 4천이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countif 함수는 이제 개수를 구하는 거겠죠. D5에서 D12에서 환자식이라고 써있는 행이 몇 개냐. 그래서 3이 나오겠죠. countif 함수에서도 fx 누르고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값은 3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umif 함수에서 환자식의 총 합이 계산이 되었고요. countif 함수에서 계산된 3으로 나눴을 때 이 평균의 값이 계산이 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24셀 선택을 해주세요. 4번의 조건은 복지용구 구매자 수 합계를 dsum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한 다음에 우선 dsum 함수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눌러주면 2469라고 나타나죠. 여기도 천단위 구분기호 필요하니까 컨트롤 1키 눌러주고 숫자에서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 소수자릿수 0 확인 눌러줄게요. dsum 함수 보도록 할게요. 함수 인수 대하상자에서 보면 B4에서 H12까지를 데이터베이스라는 영역으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네 번째 필드 B, C, D, E에서 2열 구매자 수가 필드 4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조건인데요. D4에서 D5까지 지정되어 있는 것, 카테고리가 복지 용구인 것, 이 조건에 맞는 것을 이 데이터 범위에서 찾아서 네 번째 필드 값을 출력을 해줘라. 이런 함수식이 되겠는데요. 값은 2469라고 해서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에 입력하는 J13셀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조건을 보면은 라지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인데요. 큰 수를 구하는 라지 함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equal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데요. 함수 첫 번째 인수에서는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구매자 수라고 정의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E5에서 E12까지 이 영역에 해당되겠죠. 여기에서 두 번째로 큰 수, 그래서 숫자 1을 입력했고요. 엔터키를 눌러보면 1605가 두 번째로 큰 숫자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컨트롤 1키 눌러서 숫자 선택하고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 확인 눌러주세요. 6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매자 수를 구하는데 H14셀에 지정된 그 데이터에 맞게 구매자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J14셀 선택하고 equal하고 VLOOKUP 함수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989라고 나오는데요. 현재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구매자 수가 989라고 나오는데요. C5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989라고 나오죠. 그러면 H14셀에서 데이터를 바꿔서 고농축 영양식 선택을 해볼게요. 912라고 변경이 되어 나타나죠. VLOOKUP 함수를 보면은 이 괄호 안에다 커서를 놓고 보면은 선택 영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VLOOKUP 함수에서 첫 번째 인수는 H14셀 선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인수는 C5에서 F12까지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품명, 카테고리, 구매자 수 여기가 데이터에서 1열, 2열, 3열에서 세 번째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0 지정되어 있는데요. FX 눌러서 0은 무슨 의미인가 보면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펄스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 해서 0을 입력해서 값이 펄스가 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7번에 조건부 서식 지정하도록 할게요.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글꼴 파랑 굵게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B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홈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눌러주세요. 수식을 입력해야 되니까 다섯 번째 것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규칙 설명 편집에서 클릭을 해놓고 데이터 입력을 하는데요. 먼저 equal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첫 번째 구매자 수가 있는 25셀을 선택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행이 계속 바뀌면서 25, 26, 27 이렇게 계속 바뀌죠. 그러면 앞에 2는 변경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절대 주소로 $2라고 입력을 해놓을게요. 열에 해당되는 숫자 첫 번째 거 5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25셀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까지 절대 주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F4키를 두 번 눌러줘서 행만 절대 주소로 지정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조건은 1000 이상인 것을 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1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서식 버튼 눌러주세요. 굵게 지정하고 색상 표준색에서 파랑 지정하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된 곳에서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만 파란색으로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되어서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이제 제2작업 하도록 할게요. B4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Ctrl-C로 복사,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셀 선택을 하고 홈탭에서 붙여넣기 열어준 다음에 원본 열너비 유지 선택을 해주세요. B11에서 G11까지 블록 설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H11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서 판매금액 단위 원의 전체 평균을 구하도록 해주세요. 조건 범위를 F3에서 F10이라고 하고 에버리지 함수를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럼 값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천단위 구분기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컨트롤 1키 누른 다음에 회계서식, 기호 없음, 소수자릿수 0 확인 눌러주면 저처럼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 지정되어 있으니까 B11에서 H11까지 블록 설정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H11셀은 회계서식이 지정되어 있어서 가운데 맞춤을 아무리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현재 H11셀의 값이 175,000이 안 되고 있죠.
조건을 보면은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이 17만 5천이 되려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 이게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F3셀의 값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요. H11셀이 선택되도록 해놓고 데이터 탭에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눌러주세요. 수식셀 H11 찾는 값 클릭을 한 다음에 F3을 선택을 해주세요. 찾는 값은 클릭한 다음에 H11셀에 나타나야 되는 17만 5천을 입력을 해주세요. 값을 바꿀 셀은 선택을 해서 F3셀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데이터가 H11셀과 F3셀이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답을 찾았다고 나오죠? 확인 눌러주고 2번에 고급 필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건 보면 카테고리가 복지 용구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카테고리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D2셀 선택, 그 뒤에는 구매자 수에 대한 것 나와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구매자 수에 대한 것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 복사하고 조건 범위가 입력돼야 될 B14셀 선택,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조건, 바로 아래 B15셀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복지 용구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개의 조건, 그리고 카테고리와 구매자 수의 조건 구분이 무엇이거나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가 아닌 또는에 해당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두 개 조건이 다 만족하지 않고 하나만 조건이 만족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또는에 해당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구매자 수에 대한 조건은 바로 옆 칸이 아닌 옆 칸 바로 아래쪽 한 줄을 내려와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1000 이상이니까 구매자 수가 10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을 하고 1000 입력하면 되겠죠. 다시 고급 필터의 첫 번째 조건 뒤에 보면은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 금액, 재고량의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코드 먼저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키 누르고 상품명, 그리고 판매 금액, 재고량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복사 위치인 B18셀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기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B2에서부터 H10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데이터 탭 고급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고급 필터 대화상자에서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을 해주고 목록 범위 B2에서 H10까지 되어 있고요. 조건 범위는 클릭한 다음에 B14에서 C16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복사 위치는 클릭한 다음에 B18에서 E18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아래쪽의 내용은 체크하지 말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데이터 모두 나타났고요. 판매 금액의 데이터 샵 표시로 나타났는데 열 너비가 너무 좁아서 그런 거니까요. D열만 열 너비를 키워주세요. 제2작업 시트로 넘어가기 전에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경우에만 파란색 굵은 글자로 나타나야 되죠. 현재 1000 이하인데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잘못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홈탭으로 가서 조건부 서식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규칙 관리 들어가서 현재 선택 영역에서 규칙 선택을 해주고 규칙 편집 눌러주세요. 제1작업 느낌표라고 되어 있는 것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첫 번째 범위는 2, 3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건은 동일합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적용 대상은 B3에서 H10까지 기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이 셀이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구매자 수의 데이터를 보면 1000 이상인 곳만 이렇게 파란색 글자로 표시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제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제1작업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C로 복사를 눌러주세요. 제3작업 시트로 간 다음에 B2셀 선택을 하고 붙여넣기에서 원본 열너비 유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D열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내용이 좀 많이 있죠. 해당 부분이 정렬할 부분이고요. 부분합 먼저 조건을 하기 전에 정렬 먼저 해야 됩니다. D열의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D2셀 선택을 해놓고 데이터 탭으로 가주세요.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 기역 히읗순이 아니고 환자식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내림차순 정렬 선택을 해줄게요.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 순으로 정렬이 되어 나타납니다. 표 안에 커서가 놓여있는 상태에서 데이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부분합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대화상자에서 다시 조건 1번을 보세요. 상품명의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죠. 부분합 계산 항목에 체크되어 있는 건 먼저 모두 없애놓으세요. 상품명 체크를 해주고 위쪽에선 사용할 함수는 개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룹화할 항목은 정렬이 되었던 카테고리가 선택이 되면 됩니다. 아래쪽에서 체크할 것 3개 있는데요. 첫 번째 것 체크, 세 번째 것만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부분 앞 클릭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1번 조건에 있는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도록 할게요. 상품명 체크 없애고 판매 금액 체크, 위에 사용할 함수에서는 평균 선택, 그리고 아래쪽에선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없애놓고 확인 눌러주세요. 디얼의 너비는 너무 좁으니까 조금 키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나타난 윤곽 지우기 위에서 그룹 해제 누른 다음에 윤곽 지우기 눌러주세요. 다시 조건부 서식 보도록 할게요. 1000 이하인데도 또 이렇게 나타나죠.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들어가 주세요. 서식 규칙 표시를 현재 워크시트로 선택해 주세요. 많은 조건부 서식이 나타나는데요. 제일 아래 거부터 선택해서 순서대로 규칙 삭제를 눌러서 없애주세요. 제일 위쪽에 있는 것만 하나 남겨놓고요. 다시 규칙 편집 들어가 주세요. 제 1작업 느낌표까지만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첫 번째 데이터가 나와 있는 2,3 따로 변경할 필요 없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적용 대상에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사각형 클릭을 해주세요. 현재 지정된 범위는 너무 좁게 되어 있죠. B3에서 H18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엔터키 다시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곳만 파란색 굵은 글자로 나타납니다. 이제 제 4작업 차트 만들도록 할게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차트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가로축에 보면은 상품명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범위에 두 개 있는 거 보면 판매 금액과 구매자 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 1작업 시트로 가도록 할게요. 상품명의 데이터들 선택을 할 건데요. C4에서부터 선택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구매자 수와 판매 금액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아래쪽에 첫 번째 데이터가 나와 있는 C6 셀 선택, 그리고 그대로 드래그해서 7행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E열과 F열도 동일하게 같은 행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C열에서 차트의 가로축에 있는 데이터들 모두 선택하고 E열과 F열도 동일하게 같은 행 선택을 해주세요.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을 해주세요. 디자인 탭 오른쪽에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하고 제4작업이라고 입력 확인 눌러주세요. 제4작업 시트 탭을 드래그해서 제3작업 시트 탭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탭의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 선택을 한 다음에 레이아웃 3 지정하세요. 바로 오른쪽 차트 스타일에서는 스타일 5를 지정을 해주세요. 차트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탭으로 가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지정하세요. 글자의 색은 검정 텍스트 2를 지정하고 서식 탭으로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간 다음에 분홍 박엽지 선택을 해주세요. 막대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는 영역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림 영역 선택이 됐다면 도형 채우기에서 테마색은 흰색 배경 1 지정하세요.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 도형의 윤곽선 검정색,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지정을 해놓을게요. 홈탭으로 가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지정하고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은 검정,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조건 7번 보면은 구매자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자 수에 해당되는 곳 파란 곳인데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이 어렵다면 서식 탭에서 오른쪽에 가서 계열 구매자 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나타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세요. 구매자 수에 해당되는 부분 선택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세요. 오른쪽에 보조축 체크 확인 눌러주세요. 꺾여있는 부분을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나타난 옵션에서 제일 왼쪽에 채우기 및 선 눌러주세요. 표식이라는 것 클릭을 하고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하고 형식을 네모로 변경, 크기는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레이블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1700명이라고 나오고 있죠. 마우스를 올리면은 해당 값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현재 이 꺾여져 있는 부분,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 이 데이터 선택하면 되는데요. 꺾인 곳이 모두 선택되어 있다면 다시 한 번만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여기만 선택됐죠. 차트 오른쪽에 더하기를 눌러서 차트 요소 열어주세요.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에 삼각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움직이면 레이블이 위치가 변하면서 나타납니다. 위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요소는 이제 닫도록 할게요. 눈금선이 파선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림 영역에 가로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서식탭에서 도형 윤곽선 색깔 검정, 윤곽선의 대시를 파선 선택을 해주세요. 세로축 두 개를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의 세로축은 최소값 하이픈으로 보이고요. 5만 단위로 변경되고 있고 최대값 40만 지정되어 있죠. 따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른쪽의 보조축에 대한 세로축 보도록 할게요. 최소값 0명, 최대값 1800명 되어 있죠. 눈금 단위가 300명 단위로 바뀌어야 되죠. 숫자 아무 곳이나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그래프 모양 되어 있는 축 옵션 눌러주세요. 단위 줄을 선택을 해서 300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범례가 두 줄로 보이고 있죠. 범례를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세요. 두 줄로 보이는 범례를 선택을 하고 편집 눌러주세요. 계열 이름 지워버리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확인 눌러서 대화상자 닫아주세요. 도형 삽입을 위해서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도형 목록 열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핸들을 잡고 움직여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조절해주세요. 도형의 크기와 위치까지 맞춰놓고요. 서식 탭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일 지정, 도형 윤곽선 색상 검정, 윤곽선의 두께 4분의 3포인트 지정할게요.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에 11포인트 지정해놓고 글자색 검정, 그리고 내용 입력하세요. 내용의 정렬은 수평수직 모두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이제 모두 다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제1작업에서 제4작업까지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